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뉴스 경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융자 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연체 체납 중인 사업자나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 향락 등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인데요.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연 0.8%입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6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와 중소기업 환경개선 자금 이자 지원, 굴뚝자동 측정 기기 설치, 관리 지원과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등 4가지로 올해 모두 189억 원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환경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김포시민들은 기존 화재나 붕괴, 산사태 사고뿐 아니라 인파 밀집 사고 같은 사회재난 피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에도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확대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까지 모든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김포시 민원실에 방문하는 시민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 김포시 여권 발급 신청 건수는 하루 56건에 그쳤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하루 510건으로 늘었습니다. 김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민원실 방문객이 갑자기 늘면서 업무 처리 시간도 지연되고 있다며 해외여행을 계획했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의 여유가 있다면 민원 신청을 미뤄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부천시가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대상은 사용 승인일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독주택입니다. 비용은 지붕과 외벽, 반지하 공사비의 90%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단독주택, 인테리어나 가구 교체 비용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합니다. 부평구의회가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달한 적십자 회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구의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천시가 여가활동으로 텃밭을 가꾸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도시농업체험장 739획을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땅은 상동문화동산텃밭과 옥길동 소사 나눔텃밭 등 두 곳으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상 부천시민이면 지원 가능하지만 한 세대당 한 구획으로 제한을 두며 반드시 세대주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부천도시농부학교 수료자이거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